Beautiful. 안녕하세요, 보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매일 쓰는 패드인데요, 좀 되게 순해요, 제품이. 오래다 붙이고 마스크를 써도 이걸 붙인 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가지고. 오~ 제가 예전에 마스크팩 쓰고 이 마스크를 쓰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건... 사람이 되게 아니 근데 너무 마스크팩이 하고 싶어. 마스크팩 위에 마스크를 끼고 나갔다고? 마스크를 끼고 나갔었어. 그리고 한 어차피 그걸 되게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잖아. 바로 차 탈 거니까. 아, 바로 차 타니까. 차 안에서? 아, 그치, 그치, 그치. 근데 그 나간 엘리베이터 나가는 동안 사람이 안 타길 바랬지, 항상. 근데 마주쳤어? 아, 마주쳐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었어. 아, 그치, 이상하지. 근데 패드로 바꾸고 나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 그치. 마스크 써만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클렌징을 바로 해야 되고 되게 깔끔히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가서 바로 자고 막 그럴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에 그 중요성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너무 늦기 전에 잘 깨달으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피부 좋아요. 저희 사이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 있을 때 얼굴을 최대한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선크림. 네,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크림 발랐을 때 그 꾸덕한 느낌이 너무 싫어서 이 제품을 쓰니까 협찬 아닌데 그래 보일 수 있는데 내가 평소에 되게 많이 쓰는 거야. 발라도 안 마른 느낌?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쓴 이유가 톤업도 돼요. 되게 뽀송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럼 손등에 발라봐도 돼요? 발라봐도 돼요. 크림 같아요, 크림. 그치? 예, 로션 안 끈적거리지. 예. 와, 진짜 환해지네.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립밤이에요. 오! 제가 립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는 좀 얇은 걸 썼었어요. 빨리 없어지고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데 보통 립밤은 이거를 쓰면 잘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오! 캡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쉽게 빠질 일이 없네. 쉽게 빠질 일이 없어요. 아, 맞네. 그래서 되게 청결한? 데오드란트. 평소에 자주 뿌려요. 일어나서도 뿌리고, 하루 중에도 뿌리고 싶을 때 뿌리고, 자기 전에도 뿌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올로 구독자 여러분. 세븐틴의 호시입니다. 올 겨울에 오빠 피부로 스키 타러 가도 되나요? 하얗게 빛나는 피부가 너무 부러워요. 오빠도 피부 고민이 있나요? 계속 스케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화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피부가 예민해질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얼로아에서 제가 오늘 사용하지 이거는 제가 평소에 쓰는 제품들인데 메이크업 테이블 위에 있어서 지금 갖고 왔어요, 바로. 그럼 한번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미스트.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좀 시간 지나고 좀 건조할 때 이렇게 미스트 한번 이렇게 쫙 뿌리는데 벌써 촉촉한 그 기분이 들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메이크업 때 선생님이 이렇게 발라주시는 건데 립 정보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캐럿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업비밀이라고 잘 안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알려주시는데 이거는 베네피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손으로 발라보진 않았지만 저한테 쓰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이 패드인데요, 이건 제가 진짜 실제로 쓰는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실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쓰고 있는데 저희 메이크업쌤이 샵에 도착하거나 스케줄 가면은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열이 있거나 아니면 트러블이 좀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올려놔 주시고 올린 상태에서 머리를 감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이제 벗겨내고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하는데 뭔가 트러블이 올라올 것 같고 이럴 때 저는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좀 붙이고 있거나 좀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다음날 되게 진정되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팩 대신 또 이렇게 올려놓으면 참 좋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많이 써가지고
약간 요거를 그냥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또 이렇게 더 골고루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캐럿들의 호랑이 허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오늘은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 애장품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가방에 항상 들고 다니는 이제 스킨케어 제품들인데요. 요즘 미세먼지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한 6시간에 한 번씩은 스킨 패드로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PT를 받고 나오면 샤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때 뭐가 바를 게 필요하니까 이거는 메이크업 저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쓰고 있는데 에그플랜트 마스터 클리어 패드. 근데 피부결을 너무 매끈하게 해줘서 여기 바른다고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진짜 좋아요. 또 이제 이거 이제 제가 쓰는 수분크림? 아 이거 진짜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진짜 한 번만 보여드릴 거예요. 피치라는 브랜드예요. 단단한 여드름이 난다, 슬슬 여드름이 올라온다, 스팟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성 피부나 그런 스팟에 되게 좋고 이거는 이제 그거를 짰을 때 롤러로 진짜 많이 발랐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거 인생템이에요. 막 이거 하면 없어져요. 막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막 이건 확실히 근데 나아지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자국에도 진짜 좋고. 저는 이제까지 선크림 바르면 뭔가 답답하고 꾸덕하고 막 흘러내리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피부과 원장님께서 갑자기 승관 씨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러면서 여드름에도 좋아요. 막 이렇게 발랐을 때 야 너 뭐 발랐냐? 했을 때 아니? 선크림 발랐는데?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정도. 살짝 톤업. 나 막 발랐어가 아니라 그냥 발랐어. 안녕. Beautiful. 아 피부가 너무 건조해. 어떻게 해야 되지? 승관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 잠깐만. 내가 준비한 게 있어.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한 너희들을 위해 브링그린 네템을 준비했거든. 우와! 자, 타입별로만 말해. 내가 지금 많이 건조하다. 내가 좀 건조해요. 그리고 좀 여드름이 많이 나서 내가 좀 예민하다. 좀 예민하기도 한데.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두 개 사? 아, 일단은 형은 그러면 우지영은 이거 발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딱 도라 그래. 발라고 하니까 피부가 약간 설마 티트리스? 맞아. 90%?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형 코 풀어? 우리 형은 약간 예민한 피부니까 이거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내가 계속 쓰고 있는데 형 그 끈적거리는 거 제일 싫어하지? 응. 이거는 딱 바르고 한 산뜻해? 몇 분 있으면은 약간 야 근데 이거 통이지? 자 버논이는 지금 여기 특성들을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뭐가 맞는 거 같아? 나 티트리 쓸래. 넌 티트리 하기 넌 확실히 티트리지. 해가지고 해봐. 나 끝났어? 끝났네. 아 끝났어? 피부가 끝이 났네. 지금 빨간 텐데 내가 세게 문질렀어. 아니 지금 끝났어. 아 세게 문질렀는데도 빨갛지 않고 되게 빨갛네.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진정이 될 거예요. 진정하고 있어. 네. 그리고 이런 버논이는 거는... 어떤 결 쓰고 있는 거야? 나 티트리. 여드름한테 좋은 거. 경품 추출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어머 수아야. 형 혹시 로션 바르러 왔어? 왜 바르러 왔어? 그럼 이리로 오면 돼. 형은 진정을 원해 아니면 수분감을 원해? 둘 다 없네. 내가 봤을 때 슈아 형은 지금 순한 그냥 티트리 말고 그게 나을 것 같아. 슈아 형 지금 피부가 괜찮거든. 맞아. 아, 좀 여드름. 여기에다... 알았죠. 아, 승관이가 뽀뽀를 해줄 이거 진짜 꿀팁인데 이 솜에다 티트리나 이런 거 발라놓고 냉장고에다 넣어놔. 다음날 아침에 홍조 같은 거 있는 거에 여기에다 붙여놓으면 맞아, 마스크처럼 맞아. 하면 저런 거 되게 좋아. 좋은 팁이야. 근데 되게 괜찮다 이거. 아 좋다. 고맙습니다. 잘 바르고 갑니다. 와 이거 수분감 너무 좋은데? 이건 정한이 형이 진짜 발음 좋아하겠다. 진짜 와, 이거는 확실히 건성한테 진짜 좋은 거. 나도 건성이건데 어때? 그래서 나도 평소에 아침 나갈 때는 막 이런 거 발라도 자기 전에는 이런 걸 발라야 그치. 자고 일어나면은 쫀쫀스. 맞지. 나는 이렇게 로션 바를 때 그냥 피부에 바른다기보다는 피부한테 먹여준다 생각으로 바르고. 아 그래. 얘네한테 이걸 공급해주는 느낌으로 해줘. 맛있게 먹어.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승관입니다.
관리소장님의 화장품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 피부가 그냥 마냥 지성인 줄 알았는데 약간 수분 부족형 지성이더라고요. 그 유분기를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또 수분도 채워줄 수 있는 거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브링그린에서는 기존에 쓰던 티트리 수분 크림 말고 대나무 히알루 수분 토너랑 이 수분 크림이 있는데 하늘빛으로 아주 영롱하게 또 있더라고요. 은근히 주변에 되게 건성인 멤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멤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라인이 이거예요. 네. 좀 극건성이 있어요. 악건성 멤버가 있어요. 정한이 형이 진짜 건성이에요. 같이 메이크업을 시작했는데 2시간 뒤에 형은 더 약간 뭔가 말라가고 있고 저는 뭐가 얘가 점점 이렇게 광이 나고 있고 광이 약간 뭐 좋은 광인지 뭐 미칠 광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 광이 나요. 유분기가 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정한이 형한테는 이 대나무 라인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좀 수분 토너를 좀 닦아내는 데만 쓰지 않고 저는 또 일회용 해면 이런 거 쓰거든요. 일회용 해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커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 5분 10분 있다가 이제 수분 크림 바르면 쫀쫀하게 아주 수분이 충전이 되더라고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입가에 빨간 친구들이 나고 피부가 부쩍 민감해졌어요. 아 이거는 진짜 브링그린 화제 아이템. 또 제 시그니처 브링그린 티트리 실카 토너 수딩 토너 브링그린 티트리 수딩 크림. 저는 이것도 예민할 때 아까 이렇게 스킨 팩처럼 많이 하는 편이고 이거는 진짜 듬뿍 발라요. 뭔가 전 이름 같은 거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브링그린 티트리 실카 수딩 크림이잖아요. 티트리도 뭔가 되게 진정해주는 그 느낌이잖아요. 시카도 그 시카 크림 되게 그 항상 그 뭔가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고 수딩마저도 또 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찐 크림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제주 티트리예요. 또 좋은 거 쓰셨네요. 네. 그냥이랑 달라요. 제주 티트리예요. 네. 감사합니다. 부석순! 네, 안녕하세요. 뷰티 모델 세븐틴 승관 도겸 호주입니다. 야, 야 저희가 네 뷰티 모델이 됐습니다. 아~ 어떤 브랜드 모델이죠? 바로 하나 둘 셋 브링그린! 아~ 네 저희가 네. 진짜 모델이 될 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해요. 네. 아~ 여러분 저는 정말 네. 브링그린을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아 그쵸. 네. 저도 이제부터 브링그린 진짜 열심히 쓸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죠. 아 저는 또 브링그린의 또 네. 찐 사용자로서 네. 굉장히 좀 너무 열심히 새롭고.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네. 저희 예전에 또 그쵸. 많이 이렇게 제가 발라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아주 나이스! 하나 둘 셋 귀여움. 아 맞네. 어우 딱 맞았다. 네 귀여움. 안 했다. 오! 역시 부석순 너무 잘 맞는다. 오. 헤드 멜슨. 아 크림 크림이군요. 아, 네. 처음으로 안 맞았네요. 아 저는 근데 패드도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네. 패드는 확실히 그냥 처음에 이제 세수하고 피부결을 정돈할 때 네. 아 그걸 패드라 쓰게 되는 거 같아요. 네. 네. 아 팩이 패드 아니에요? 팩이 패드. 저는 패드는 안 쓰고 팩을 쓴다 말씀드리려 했는데 아. 근데 오늘 한 가지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저는 팩이 패드인 줄 알았는데 그쵸, 아, 패드가 모여서 팩이 되긴 하죠. 아, 네. 그렇죠. 그걸 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뭔가 기초 때 처음에 하는 게 이제 패드. 저는 뜨끈뜨끈한 팩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그건 줄 아셨구나. 뜨끈뜨끈 할 때. 아, 뜨끈뜨끈 할 때. 네, 저희가 네. 많이 알려드릴게요. 브링그린은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네. 번 쓴 사람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네. 한 번 쓰면 이제 못 끊는다 이거죠. 못 끊. 네, 절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부석순 그리고 브링그린 많이 사랑해주시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석순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폼롤러를 준비해 주시고요. 목에 대시면 아마 목이 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도 아프실 거예요. 여기서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돌려주시면 돼요. 바,
바로 이제 등으로 갑니다. 명치의 맞은편에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세하시면 돼요. 잘 나온다. 가끔씩 뚜둑 소리 나고 이러거든요. 시원해요 이거. 호흡을 8번 정도 합니다. 두 손을 머리에 대주시고 골반을 들어주십니다. 아, 변하면 안 돼. 여기서 위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15번에서 20번 정도. 오, 시원해 벌써. 집에서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 편해요. 광배근 스트레칭으로 가는데요. 오른 다리를 접어주시고 왼 다리는 펴고 요 라인이 있어요. 여기 광배 라인이 이렇게 되는데 한 요쯤 이거부터가 조금 아파요. 한 손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걸로 미는 거예요. 15번 하나, 둘, 셋. 많이 안 가셔도 돼요. 막 이렇게까지 안 가셔도 되고 살짝만 해주신 다음에 하나, 둘.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